자료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제 랩탑이 RGB랑 그 미니프리만 있어서 연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만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요. 저희 시간이 한 40분 정도인데, 40분 동안 실제 어셈블 다 해보고 PC 포스트 머신에 붙여서 USB 정도 붙는지 하고 툴을 어떤 툴을 사용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아까 점심 때쯤 플랫폼을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제가 뒤에 소개 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게 에디슨 플랫폼이고요. 요 안에, 그게 에디슨은 정확히는 요 모듈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캔이라고 하는데, 캔을 뜯어내면 그 안에 CPU도 있고, DDR 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EMC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을 이렇게 한번 열어서 요 에디슨 플랫폼 꺼내신 다음에, 오늘 작업하시는 게 아마 그로브킷도 드렸는데, 그로브킷은 센서킷이잖아요. 그 아두이노 베이스 때문에 밑에 있는 게그 아두이노 익스펜션 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어셈블 하시고요. 제가 뒤쪽에서 시작할 때 여쭤봤는데, USB 드라이버까지 연습하셨으면 어셈블 한 다음에 USB 포트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보드에서 이렇게 지금 어느 쪽을 들고 계시든 파워를 꽂는 쪽을 위로 보셔서 제일 아래쪽에다가 꽂게 되면 일단 루아트 포트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몇번 설명드리시고 한번 정도는 어셈블 좀 하셔야지 한 40분 내에 USB 분석까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작하시고 에디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플랫폼은 아마 위키나 아니면 그냥 구글링에서 인텔 에디슨이라고 치면 자세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 키가 되는 것만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린 캔을 딱 꺼내고 나면 왼쪽 오른쪽이 이게 탑 사이드, 이쪽에 바텀 사이드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되는 EMC가 4기기이고요. 그 다음에 뭐 USB랑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BLE까지 다 지원하고요. 그래서 디자인하실 때 와이파이로 필요하신 와이파이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BLE 필요하시면 BLE 쓰시면 되고, 와이파이는 그냥 전에 리눅스에서 와이파이를 쓰신 경우는 있으시면 되게 편하게 쓰면 돼요. 리소벌 열든지 아니면 몇번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BLE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서치를 좀 해서 인텔 에디슨 BLE라는 걸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블루지를 쓰고 있는데 블루지 스택을 좀 죽여야 되거든요. BLE를 직접 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죽여야 되고 어떻게 블루지 BLE를 쓸수 있는지는 구글링 좀 하셔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테나는 추가 하나 있으니까 따로 뭐 케이블 연결 안 하셔도 돼요. 밑에 쪽에 보면 DDR이랑 DDR 칩 밑에 저희 실제 아톰 코어가 하나 박혀 있고요. 그래서 에디슨은 크게 이름이고, 에디슨 플랫폼 안에 실제로 코어는 뭐 ARM 플랫폼 많이 쓰셨으면 ARM 컨텍스 M이나 뭐 HD처럼 코어 이름이 있는데, 코어 이름은 아톰 코어죠. 그래서 클럭은 400V짜리 아톰 듀얼 코어가 들어있고, 그 안에 작은 MC도 들어있긴 한데 아마 이번에 진행하신 핸드폰에서 MC를 쓰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톰코어와 400V짜리 아톰코어 위에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로 하드 스펙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하드 스펙은 기본적인 아두이노가 지원하는 모든 페리페리를 다 지원합니다. SQS나 SPI나 기본적인 GPIO나 USB. USB도 지원하는데 USB 호스트 디바이스 다 지원해요. 그래서 모두 가능하면 뭐 상상하시는 것에 따라 다를 텐데, 이런 작은 플랫폼에 웹캠을 꽂아서 그냥 동작시킬 수 있는 플랫폼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하시다가 뭐 카메라에 굳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냥 갖고 계신 USB 웹캠을 꺼지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든지. 요거 그냥 진행할게요. 어셈블 되셨으면 파워 쪽을 위쪽으로 해서 USB 포트가 두 개인데, 아래쪽에다가 일단 스위치를 꽂으시면 다 포스트 머신은 다 윈도우신가요? 리눅스 머신으로 쓰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제가 기준은 일단 윈도우즈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디바이스 매니저에 컴포트가 하나 붙어야 돼요. 실제 USB 3.0 TDI7이 하나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디바이스 찾으시면, 그리고 프리인스톨한 거에 USB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뭐 부티가 되든 콘솔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콘솔 통해서 예, 그 포트를 열면 로그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이 되는 게 에디슨을 여기 장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익스텐션 보드를 여기 보시고 이쪽에 이제 파워를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 US 포트에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제가 볼 때 이제 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기본적인 디바이스로 쓰는 USB 포트고요. 이쪽에 꽂게 되면 전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린 대로 또 에디슨 플랫폼이 그 커넥티비티를 내장하고 있거든요. 와이파이를 내장하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보통 지금도 뭐 랩탑이 여기 그 게스트 네트워크 하나 예, 잡아드렸을 텐데요. 게스트 여기 캠퍼원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보통 API 캠퍼원 할 때 크게는 한 100미리까지 전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USB 이렇게 하나 꽂아놓으면 플랫폼이 먹는 거랑 와이파이가 먹는 것 때문에 가끔 USB가 꺾여요. 와이파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좀 많이 먹는 예.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면 자꾸 전기를 많이 먹게 되면 처음에 꽂게 되면 플랫폼에 뭐 LED가 몇 개 들어오거든요. 근데 와이파이를 켰는데 자꾸 LED가 껌뻑이면서 리셋을 한다 그러면 플랫폼 파워가 좀 모자란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를 따로 넣어줘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밖에 달아주게 되는 센서리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요 아래쪽에 딱 꽂아보세요. 네, 전원은 배터리가 하나 놔둬졌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중간 포트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깨우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포트들은 이쪽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 쓰시는 게 GPIO 받으시려고 디지털 인풋 받으시는 거랑 에너로그 아웃풋은 또 PWM 많이 사용하시니까 PWM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드가 타입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나눠들었죠. 예.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부분이 그 이전에 이런 센서리를 쓰기 제일 좋은 플랫폼이 아두이노 플랫폼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벌키해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게 좀 작은 컴팩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조그맣게 생긴 브렉 아웃보드라는 게 있어요. 브렉 아웃보드는 나눠드린 거 보시면 이렇게 진짜 헤드는 없고 헤드 홀만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아마 3월 달에 작업하실 때는 이 헤더에다가 헤더 홀에다가 헤더를 꽂고 납땜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핀 맵을 아셔야 되는데 아두이노 되게 편하게 되어 있죠. 디지털이라고 그냥 쭉 있고 위에서 뭐 아두이노를 쓰시든 아니면 그냥 어떤 이게 플랫폼을 사용하시든 핀번호를 그냥 디파인해서 쓰기 편한데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퍼라고 되어 있어요. 저 점퍼에서 인덱싱이 쭉 되어 있는데 이 핀이 이게 디지털 GPIO인지 PWM인지 SDI인지 RSTS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 PDF를 나눠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PDF가 없으신 분은 그냥 구글에 서치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텔 에디슨 요거는 브레이크아웃 보드니까 인텔 에디슨 브레이크아웃 보드에 하드웨어 가이드라고 치시면 PDF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핀맵이 쌓아 넣으니까 그 핀맵 기준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아두이노라고 하는데 인텔, 에디슨, 아두이노 하드웨어 가이드라고 하면 비슷한 PDF 파일이나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아두이노에 해당하는 핀맵이랑 필요한 스키매틱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 요 작긴 한데요. 브레이크아웃 보드는 작은 한 셀짜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러분도 디자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이러한 소프트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로 차라리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밑에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런 거를 좀 모르셔도 되고요. EP라는 게 Integrated Firmware Image라고 해서 아마 전에 ARM 플랫폼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그 DSP 엔지니어들이나 오래된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이 유셋 딱 됐을 때 이게 부팅을 없을 때 시작하는지 보통 ARM 플랫폼은 유셋 됐다고 빵 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코딩하는 사람이 0번지부터 이렇게 쭉 코드를 쭉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인텔 플랫폼은 되게 다른 게 보통은 PC도 똑같아요. 처음에 시스템이 딱 켜지면 바이오스라는 게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 옛날에 학교에서 컴퓨터 아키텍처 같은 거 배울 때 바이오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가 먼저 깨어난 다음에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OS를 로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에디슨 플랫폼도 제일 밑에 펌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리셋을 딱 치면 펌웨어가 먼저 깨어나서 저희 리셋부터는 저 FF 쪽에 뒤쪽에 F7만트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리셋부터에 펌웨어가 들어있다가 펌웨어가 깨어나면서 즉 저희 부모들 루붓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붓을 깨워주고 루붓이 필요하면 아직 에디슨 플랫폼에다가 뭐 추가할 수 있긴 한데 윈도우즈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지금은 로토라는 리눅스 베이스에 OS가 올라가요. 그래서 루붓이 위에 네, 로토를 깨우게 돼요. 그래서 로토 안에는 로토는 뭐 어차피 엠베디드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배포해드리는 그 보다 JS 기반의 그런 패키지도 5패키지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욕토가 지원하는 기능들을 요거대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블루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BL을 쓸 때는 블루지 죽이는 방법을 구글링을 좀 하셔서 저희 인텔 사이트 안에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부품 열어갖고 이렇게 죽인 다음에 예, BL이 이대로 하는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GPIO나 ISQC, 스파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위에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이쪽은 이쪽은 오늘은 아마 3월달에도 그렇고요. 아두이노는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에디슨 플랫폼은 아두이노로 접근하시면 되게 쉽게 기존의 아트맨칩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두이노 말고도 다른 개발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BL 쓸 때 근데 제가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네, RFQ도 필요한 스텝을 죽이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슬라이드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한정 플랫폼 위에 이제, 루토라는 OS가 올라가 있고, 개발하는 환경은 저희가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두이노예요. 그래서 아두이노 스텝은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아니면 처음에 POC만 보실 때는 만약에 센서 A라는 센서를 내가 쓸 건데 A라는 센서가 저대로 동작하는지를 처음에 콘솔로 된 애플리케이션 짜서 디버깅이 너무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럴 때는 어차피 아두이노 스택은 살아있으니까 아두이노 애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센서가 제대로 인풋 아웃풋을 동작하고 있는지는 아두이노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개발할 때 디버깅이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JS를 갖다 쓰시라도 소스라인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안 돼 있거든요. 주기를 잘 쓰시면 모르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센서 인풋 아웃풋이 내가 제대로 들어와서 소프트웨어가 뭔가 꼬여서 동작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하드웨어는 진짜 보냈는지 아니면 하드웨어가 진짜 GPIO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아두이노 앱 위에다가 간단한 앱을 그냥 기존의 앱들 있잖아요. 앱을 갖다가 센서를 하나 꽂아서 제대로 동작하지 보시고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 같은 내 소프트웨어 보시면 보게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 기준으로 작업하실 때는 인텔 SDK라는 툴이 있어요. 그게 원래 SDK는 이런 에디슨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은 아니고요. HDL5 기반의 앱을 만들면 인텔은 CPU를 레터넘 CPU도 만들고 뭐 데스크탑도 있고 태블릿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클래스 플랫폼에 하나의 앱을 짜기 위해서 만든 툴킷이 SDK라는 툴킷이거든요. 최근에 XDK에 그 무자 JS를 지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에디슨에서도 XDK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제가 와이파이를 어떻게 셋업하는 데까지는 좀 봐주고 있으면 좋은데요. 와이파이를 셋업이 되고 나면 XDK에서 샘플 앱들이 쭉 있어요. 그 샘플 앱들이 아두이노 샘플 앱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버튼 키보드고 LED 키보드고 그 다음에 PWM 만들고 그 뒤쪽에 뭐까지 있냐면 버튼을 키고 끄는 거를 웹 위에서 키고 끌 수 있게 해요. 그래서 S 플랫폼은 있고 에디슨 플랫폼과 내 스마트폰이든 내 랩탑이든 같은 네트워크 안에 붙여있으면 IP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IP 바로 치고 들어가서 웹 인터페이스로 버튼을 키고 끈다든지 아니면 애널로그 인풋을 받아놔서 템퍼러처 센서를 달아놨는데 템퍼러처 센서가 어떻게 보려면 전에는 그냥 프린트 앱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웹으로도 볼 수 있는 인자들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아두이노 IDE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익상플이 필요하거나 레퍼런스가 필요하시면 SK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SK의 익상플 중에서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앱이랑 좀 비슷한 앱이 있으면 그걸 하나 열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로우 레벨로 그래서 Eclipse Base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로우 레벨을 Eclipse의 요청 이름은 Intel IoT DevKit이라고 또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Intel IoT DevKit이라는 거 중에서 서치하시면 Eclipse Base로 그래서 Native C++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제 파트로 하고 이쪽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서드 파티 툴이긴 한데 한동안 그 스크래치가 많이 뜬 다음에 드래그라고 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코딩하는 방법 많이 떴었는데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에디슨도 똑같이 요 와일드존이라고 하는 그쪽도 지원하긴 하는데 예, 직 되신 분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뭐 참고로 이쪽은 다 여기 딱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에디슨 플랫폼이 지원하는 그런 개발 툴킷이고요. 이쪽은 인텔이 최근에 IoT 시장에 MCU 제품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MCU는 그 에디슨 플랫폼이 동작하는 클락이 400MHz거든요. 400MHz 듀얼코어예요. 웬만한 애플리케이션 돌릴 때 절대로 뭐 컴퓨팅 페어가 컴퓨팅 파워가 딸려서 못하거나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USB 카메라를 꽂고 OpenCV에서 Face Stack 하는 애플리케이션 돌려도 초당 한 7프레임 이상 나와요. 그 정도 컴퓨테이션 파워인데 그쪽은 진짜 MCU예요. 그래서 러닝 클럭 32기가 코드 사이즈도 32K째 그런 CPU도 사서 나오거든요. 아직 시장에 많이 마케팅을 안 해서 여러분들 보실 텐데 좀 지나면 마케팅 많이 할 거예요. 이쪽을 쓰실 때는 따로 MCU 디벨로퍼 킷이 따로 있고요. 오늘은 나만의 좀 보시는 거 그렇죠. 그 앞에 설명드린 게 조금 좀 다른 도식화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로토라는 OS 올라가 있고 여기 MRAA 현재 만든 건 주로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만드는 데는 뮤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뮤라 라이브러리를 써서 기본적인 밑에 있는 하드웨어를 액세스하는 뮤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UPM은 아마 아두이노 쓸 때 이 아두이노 ID가 UPM 통해서 뮤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쪽 XPK나 네이티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뮤라 라이브러리를 직접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뮤라 라이브러리에 래퍼가 있는데 래퍼를 제안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건 뒤쪽에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GPIO 컨트롤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뮤라 라이브러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서리는 오늘 나눠드린 그로브 킷에 있는 센서리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IoT DevKit이라는 UI가 이렇게 생겨서 있는데 오늘은 IoT DevKit은 아닌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갖고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꽂고 나면 그게 아두이노 기본적인 UI고요. 근데 1.6.5 버전부터는 그 보드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면 저 밑에 에디슨 플랫폼이 저희는 이름을 그냥 i586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드 중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i586이 있어요. 거기서 에디슨 플랫폼 선택하시면 기본적인 GPIO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 테스트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 컴퓨터에서 하시면 되고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그 아두이노 ID가 1.6.5 2점 버전이면 1.6.4는 아마 1.6.4부터 보드 컴퓨터이나 보드 매니저라는 UI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보여주냐면 여기서 클릭하면 자기가 지금 머신에는 인스톨이 안 돼 있지만 외부 통해서 땡겨올 수 있는 패키지 리스트 쭉 있어요. 그 중에서 i586 선택하셔서 땡겨오시면 이 아두이노 ID 상에서도 저희 인텔 S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USB 포트가 에디슨 플랫폼에 USB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언제나 제가 파워가 위로 올라갈 걸 기준 드릴게요. 밑에는 그냥 USB 2 CD예요. 그래서 에디슨 플랫폼이 네이티브로 갖고 있는 UART를 밖에 FDI 칩을 하나 박아서 USB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냥 CD열로 보기는 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USB 포트,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USB로 연결되어 있는 포트예요. 그래서 USB 포트를 연결했었을 때 이제 컴포트가 두 개 붙거든요. 두 개 붙이면 그 밑에 에디슨 버추얼 홈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 포트 번호를
좌측면에 어사인해 주시면 좌측면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두 개가 다 비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시간이 되면 다른 얘기 잠깐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 머신을 연결할 수 있으면 제 머신을 연결해서 그 실제 그 USB 연결하셔서 그 다음에 컴피그 에디슨에서 패스워드 주고, 패스워드를 줘야지만 그 다음에 시큐어셜로 접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 주고 와이파이 작업 붙이는 데까지 저랑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셈블을 해보셨나요? 나요? 그래서 PC에 USB 밑에 포트로 꽂았을 때 컴포트까지 잡히나요? 잡히시는 분들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반 정도 되는 것 같은 거 없다고 하는데 한 분씩 이제 제가 예. 어, USB 그 컨벤셔널 A타입 있죠? 그 근데 점퍼가 하나 있는데요. 점퍼가 마이크로랑 컨벤셔널 그 큰 USB 타입인데 그게 큰 것 쪽으로 가 있으면 예, USB 그냥 컨벤셔널 A타입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돼 있으면 마이크로 쓰는 거예요. 케이블을 안 줘서 그 그로우킷에 USB 케이블이 안 들어있나요? 대한 쪽에서 USB 케이블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찾으러 가셨으니까요. 일단 있으시면 꽂아보시고. 네, 이게 구글에서 인텔 에디슨 게임 스타트라고 서치하시면 저희 인텔 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인텔 페이지에 이렇게 기준 두 가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내려가시면 네, 생각하는 OS는 그래서 이 윈도우즈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건 아마 아이디를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 쪽으로 일단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서 네, 그 어셈블은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트를 이렇게 포트가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있는데 아까 물어보신 대로 점퍼가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USB를 이쪽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USB 웹캠이나 아니면 마우스나 키보드 쓰시는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근데 화면이 없기 때문에 뭐 키보드 마우스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캠이나 다른 USB, 그러니까 USB 타입의 다른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이쪽 쓰시면 아래로 내리시고 이쪽 쓰시면 이쪽 위에서 쓰시면 돼요. 호스트 머신 연결하시고요. 모드라고 질문 쭉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USB 포트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처음에 컴퓨터를 쓰실 때는 아마 이쪽에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쪽에 꽂았을 경우에는 그 아두이노 USB와 버추어 폰 포트랑 그 다음에 컴파진 USB라는 게 두 개가 없거든요. 그쪽으로는 처음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 두 개는 하나의 포트는 버추어 폰 포트의 역할은 아두이노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컴파짓은 USB RMDS 드라이버를 붙여서 그러니까 USB 케이블 연결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사용하실 경우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하게 되면 이렇게 FTTI 칩을 통해서 에디슨의 UART로 바꿔주거든요. 거기서 기본적인 에디슨 컨피그레이션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건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USB 중에서 중간 거를 연결하시면 컴포트가 두 개 볼게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려면 RMDS 드라이버 잡아주시면 내 머신이랑 타겟 머신 IP 잡아주시면 IP 통신이 가능합니다. IP 통신이 가능하면 그 다음부터 시계에서 이렇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USB 시리얼 포트 이걸 요리 집에 가서 차라리 와이파이를 잡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RDS에 경험이 있으신 분 이렇게 하시고요. 아니시면 네, 노컷 포트 번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FT가 되든 다른 아까 콘솔로 FT 같은 걸로 컴퓨터 열으신 다음에 네,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컴퓨션 가능한데요. 이렇게 작업하시고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락인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될게 들어가시면 그 다음 스톱 봐주세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리얼 콘솔이 연결이 되면 그 프롬프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Configure_Edison Wi-Fi. 예. 그래서 와이파이 셋업을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뒤에 그냥 셋업으로 주세요. 그 중에 하나씩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잡으셔야지만 그 다음부터 시큐리티로 들어가서 예, 필요한 코딩도 하시고 그 다음 앱도 개발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자기가 스캔할 수 있는 SSID를 딱 보여주거든요. 여기 지금 쓸 수 있는 그 SSID를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SSID 주시면 그래서 지금 따로 해보서 저랑 같이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캠프를 할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을 준비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그 USB 케이블 수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요, 지금 에디슨 보드를 접하고, 그 다음에 USB 드라이버 PC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설정까지 돼야, 그 다음에 저희 스플러그 연동된 소프트웨어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저희 나중에 스플러그 교육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같이 요 셋업하는 것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원래 요 시간에 지금 다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부전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미리 막 붙여보시고 케이블 있으셔서 붙여보시는 분들에게 주의하실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점퍼가 위아래 있는 것처럼 아래로 해놓으셔야 되고요. 아래로 해놓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마이크로 USB 포트 두 개가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전원 연결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샤오미 배터리도 같이 나눠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샤오미 배터리를 저희 이제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보냉산 날 개발 완료된 걸 이제 시연하셔야 되는데, 시연하실 때 막 주름주름 USB PC 연결될 거 이러면 이제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전원을 그 아까 말씀드린 위쪽 마이크로 USB 포트에 꽂아서 전원을 쓰시면 되고, 아래쪽 USB 포트를 이제 PC랑 연결하면서 개발하시는 동안 쓰시고 개발 끝나고 이제 뽑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따로 나눠드린 그 미니 브레이크 보드 같은 경우는 그 USB가 포트가 두 개가 반대예요, 완전히. 그래서 전원용 USB를 거꾸로 아래쪽에 붙이셔야 되고, 위쪽에다가는 이제 시리얼 콘솔용 USB를 꽂으면 됩니다. 자, 위, 아래 구분하는 그 기준은 그 보드를 딱 봤을 때 그 인텔 에디슨이라고 적혀진 그 영문이 이제 뒤집혀지지 않고 똑바로 보이고, 그걸 기준으로 위, 아래라고 표현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착각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이나 이런 것도 펄펄펄펄 연결되어 있을 때 점퍼를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점퍼 바꾸실 때는 항상 전원 다 뽑으시고 점퍼 설정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치기 전에 지금 이 이상품은 지금 이쪽에서 컴피그 에디슨에서 와이파이가 되는데요. 처음에 와이파이를 안 하시고 셋업을 먼저 하세요. 셋업 하시면 자기 에디슨 보드에 대한 이름도 줄 수 있고요. 네, 패스워드 줄 수 있고요. 패스워드를 안 주면 나중에 시큐리티 셋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보고 좀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하지 마시고 셋업하게 되면 뒤쪽에 와이파이까지 셋업할까지 물어보거든요. 그때 와이파이 셋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어드스코 에디슨 하실 때 셋업을 하세요. 셋업을 하고 나면 패스워드 물어보면 패스워드가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시큐리티를 열었을 때 패스워드가 6자 이상이 돼요. 그 다섯자 주면 시큐셜에서 나중에 셋업해놓고 그 RSA 키를 교환하는데 패스워드가 작으면 제대로 교환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스워드는 6자 이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셋업하시고
6가지에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제가 뒤에 좀 잠깐 앉아 있을 건데요. 잘 안 되시면 이야기 좀 제가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